상승 안 주면 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다른 조직으로 보겠습니다. 오, 큰일 났어. 여기 한 명 춤이 있지만은 네.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올 것 같은데. 그렇죠. 파이널 라운드. 각자 소개부터 할까요? 네, 황학동 송경수님. 안녕하세요, 황학동 터줏대감 손경순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천호동 감투들 강영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들은 인상부터가 딱 나 좋은 사람이야라고 쓰여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7080 라이브를 운영을 하면서 또 산악회 강동구 우리 산악회를 상인의 김영건 회장님을 모시고 같이 그 제가 총무를 맡으면서 운영을 하는데요. 네. 정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쓰레기도 줍고 또 산불 예방에 좀 도움이 되고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네, 그 힘든 건 똑같이 힘들거든요. 정상 가면 네. 그런 모임에 총무를 맡고 있는 것도 자부심이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감투입니다. 그것도 하나예요. 네. 네. 아, 저도 감투가 있는데요. 저는 항학동 터줏대감 저기 동 주민센터에서 저기 통장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네. 나라의 녹을 먹고 계신 분이. 어머니 뒤늦게 생각하셨어요. 네. 통장 맡고 있고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지? 많이 있어요. 동네에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터줏대감 소리를 들으면서 오래 거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사는 지역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 황학동과 천호동의 매력에 대해서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송경순 씨부터. 아, 저는 동네 시골 분위기가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황학동으로 이사들 많이 오시고 인심도 좋고 우리 살기 너무 좋은 황학동 터줏대감입니다. 네, 우리 강경희 씨. 아, 강동구는요, 일단 중부고속도로 타기도 가깝고 또 일차산도 있고요. 네. 네, 산을 둘러싸서 있어서 공기 좋고 네. 길도 안 막힙니다. 네, 네, 네 아주 살기 좋고 마음씨도 좋고요. 시장 가면 덤으로 많이 줍니다. 네, 여기서 한 30년 거주했습니다. 강동의 자랑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만큼 이분들을 위해서 나선 분들이 계시다는데요. 네. 자. 서울 중앙시장 상인회장 김종수입니다. 서울의 중심인 중구화학동에는 예로부터 뛰어많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학동물을 제대로 먹은 뛰어많고 재주많은 터줏대감님들이 TVN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화학동의 자신을 걸고 꼭 우승해서 TV도 타고 단어도 타오세요. 화학동 터줏대감 TV 화이팅! 화학동이 위치한 고분다리 전통시장의 젊은 상인회장 김영권 인사드립니다. 오늘 청춘 스튜디오에는 천호동에서 한 자리씩 하시는 강영희 총무님, 한덕수 고문님, 박욱진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참여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평상시 실력대로 실력 발휘하시고 멋지게 승리의 세레머니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호동 감투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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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참 진짜 부담 가치는 맛이라고 저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여기로 와서 좀 떨어졌다고 시금을 전폐하고 지금 아 그런 분도 계시대요. 네, 들을 모아서 지금 아 큰일이네요. 이 청춘 스튜디오를 지켜보면서. 한인 소린 그런 모습으로 예? 다음에 또 칼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일도 안 주면 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다른 조직으로 보겠습니다. 오, 큰일 났어. 여기 한 명 춤이 있지만은 네.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분 살리고. 네. 자, 본격적인 노래 대결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파이널 라운드 역시 우리 천호동 감투들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천호동 감투 강영희 님이 준비한 노래는 금잔디의 사랑껌입니다. 뮤직 큐 스타트! 자, 껌 씹으러 가보겠습니다. 강동구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네. 편안하게. 네. DJ 광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노래 우리 천화동 강영희님 노래는 잘 들었고요. 특히 노래와 목소리가 너무 잘 맞았다. 특히 이 노래 사연은 잘 들어보시면 그 사실 그 실연을 당한 여자가 자랑과 인생에 뭔가 그 실패 나는 이렇게 껌처럼 못한 거냐 라고 하는데 사실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너무 과감하게 도전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노래 특히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옆에 앉아계신 우리 가수 하이량 네. 가수 목소리만 허스키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탐이 날 정도로 목소리를 노래 잘 불러주셨고요. 네. 두 번째 우리 송경수님은요 오랜만에 남인수 선생님 목소리를 정말 옛날 가락 그런 느낌으로 잘 불러주셨는데 아까 사실 리허설 할 때는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전에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 그 강함은 역시 그 터줄 때감의 그 장인 정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소리하고 오늘 잘 맞는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예. 두 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박만영 선배님. 우리 천호동 감투들 강영희님 이분은 마이크 처음 잡을 때부터 이분은 껌 좀 씹었구나. 중간에 허이 허이 뭐 이런 게 들어가서 네. 이분이 저기 등산을 가실 때 상당히 기쁨 좋으시구나 큰 담당이시구나 맞습니다. 이런 게 느껴졌는데 노래자랑에 오실 때는 이건 조금 빼주시면 그리고 우리 황합동 터줏대감 송경수님 이 추억의 소야곡 이 노래는 남인수 씨가 네 살 연상의 우리 이난영 씨를 사모해서 근데 사실 이루지 못한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추억한 그 사랑의 세레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래가. 근데 이렇게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끌어가는 모습이 정말 좀 남인수 씨가 사랑한 이난영 씨 같았던 그런 모습을 좀 보아서 잘 들었습니다. 네. 이 평 심사 평으로 봐서는 그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겠는데 심사.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심사가 될 것 같은데 아우 네 3라운드 결과 봐야죠 선배님 그죠? 네. 청춘스튜디오 파이널 라운드 결과는 몇 대입니다. 네. 황학동 셋 천호동 하나 3대 2